지난주에는 그 감탄하는 것에 대해서 네. 우리가 많이 공감을 했는데 자 모시겠습니다. 명지대학교 사회교육대학원 여가경영학과의 김정훈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교수님 지난주보다 한결 더 여유로워진 모습으로 등장을 하시네요. 아유 고맙습니다. 네. 지난주 좀 긴장을 했어요. 아니 전혀 긴장하신 것처럼 안 보였는데요. 그랬어요? 예, 예. 지난주는 이제 감탄의 그렇죠. 미학, 감탄의 과학, 예, 예. 감탄의 놀라움에 대해서 얘기해 주셨는데 오늘은 예. 애무라고. 예.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즐겨하는 것이기도 하고 기대가 됩니다. 예. 네. 왜 애무가 중요하냐면. 이 발생학적으로 이 그 엠브리오에서 이렇게 뇌가 이렇게 발전을 하잖아요. 근데 뇌로 나오는 세포하고 이 피부로 나오는 거하고 발생학적으로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피부가 뇌라고 생각하시면 그러니까 그 피부를 그래서 드러난 뇌라고 그래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뇌를 써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피부도 죽을 때까지 자극을 해줘야 돼요. 안 그러면 굉장히 삶이 우울해져요. 그러니까 애들 두뇌 발달이 아, 피부 같은 거기 때문에 이렇게 자꾸 쓰다듬어주면 두뇌 발달에 좋다는 그럼요. 게. 그럼요. 그 애들 그 지능을 초기에는 뭐라고 하냐면 감각 운동적 지능이라고 그러니까 생각이 머리에 있는 게 아니고 감각과 운동으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곤지곤지 잼잼. 그렇죠. 네. 그래서 이쪽을 많이 움직여주고 피부를 자극해주면 이 뇌의 그 발전으로 이렇게 싹 넘어가는데 빨라지고 죽을 때까지 이렇게 좋은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아, 네. 다행이다. 놀랍네요. 왜요? 네. 아니 애 낳고는 그냥 쭉쭉 빨잖아요. 아 네. 그렇죠. 예뻐가지고. 그냥... 이게 본능적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예예예. 예, 예. 그렇게 엄마 아빠와 곤지곤지 잼잼. 예예예. 예. 그 오늘 아침에도 이제 부인께 이렇게 사랑을 표현하시고. 사실은 어젯밤에 좀 싸웠어요. 제가, 아니 왜요? 제가 이렇게 보기와는 다르게 네. 이렇게. 섬세해요. 예. 그래갖고 예. 사소한 거에 삐지고 예. 그래서 제 와이프가 저를 크리스탈이라고 그래요. 그 잘못 다루면 깨진다고. 금방, 예. 네. 기스도 잘 가고 그래서. 금이 잘 가고. 예. 예. 아유, 예. 그 많은 연구 분야가 있는데 그중에서도 예. 이 애무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갖고 연구를 하신 거는 어떤? 저는 원래 의사소통에 예. 그 의사소통 발달 이런 거에 굉장히 네. 많이 관심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왜 한국 사회가 왜 이렇게 거칠고 힘드냐. 근데 그러다 작년에 제가 일본에 안식년을 갔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책들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애무의 심리학이라는 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무슨 책이냐고 들어봤더니 아 인간의 의사소통의 가장 기본적인 것이 애무에 있다라는 것을 다양한 심리학적 설명으로 설명해 준 거예요. 야 이거는 내가 정말 앞으로 내가 정말 중요하게 다뤄야 될 주제다. 그래서 그 책을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애무 만지지 않으면 사랑이 아니다 이렇게 해서 책이 새로 나왔어요. 근데 한국 사회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 그런 문제들이 지금 곳곳에 숨어 있구나. 그래요.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좀 제가 해드리려고 합니다. 네네. 네. 기대가 됩니다. 예예. 예. 예. 자 그러면 재미학 특강 두 번째. 네. 예. 들어보겠습니다. 예. 예. 가을이에요. 예. 아주. 제가 가을이면 아주 마음이 이렇게 촥. 예. 근데 제가 더 슬픈 거는. 여인들이 팔뚝을 보여주질 않아요, 더 이상. 제가 왜냐하면 제 아내 팔뚝에 반해서 결혼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제가 힘들고 우울하고 그러면 와이프 저 팔뚝을 이렇게 만지작 그러면 되게 마음이 편해져요. 더 막 힘들고 그럴 때는 제 와이프 허벅지에 앉고 이렇게 자요, 밤에. 그러면 너무너무 이렇게 마음이 편해져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제가 원래 이 제목이 아니고 만질수록 커진다 이렇게 제목을 붙였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상하게 받아들이더라고. 나는 아니 사랑이 커지는 거 맞습니까? 예, 삶의 의욕이 커지고 네. 막 이랬는데 그러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받아들인다 그래서 네. 이렇게 바뀌었어요. 네. 좌우간. 네. 네. 만지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저 손범수 아나운서께서는 네. 그 부인 저 오영실 아나운서 어딜 자주? 왜? 왜 남의 부인을 바꾸고 그러세요? 아니세요? 저기 진양이신데요. 아 그러세요? 그분은 차인표 씨 분 아니세요? 아 미안합니다. 이게 제가 저 파마하면서 그 잡지를 너무 한꺼번에 많은 걸 봐갖고 동시에 막 헷갈려. 하여튼 어쨌든 간에. 아니 안 그래도 제가 네. 그 무슨 저기 공식 석상에서 네. 차인표 씨를 만난 적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얘기를 했어요. 네. 그 자기 와이프랑 우리 그렇다더라. 네. 형님 제가 생각해도 참 비슷하대요. 그렇죠 맞죠? 예, 지금 예. 어쨌든 어디를 이렇게 주로 이렇게 만지세요? 아 만지는 거요? 예. 요즘도 잘 만지세요?
사실 오늘 새벽에도 만지긴 했는데 구체적인 위치를 얘기하면 얘기하면 뭐 그래요. 네. 아니 그런데 사람들이 만진다고 생각하면 항상 특정 부위만 자꾸 생각을 하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따가 설명드리겠지만 만져야 될 부위는 따로 있어요. 근데 왜 우리가 만져야 되냐면 사람들의 그 의사소통 과정에서 뭐가 제일 중요하냐 보니까 상대방의 정서를 공유해 주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21세기 개인의 경쟁력은 어디서 나오냐면 창의력과 설득력인데 창의력은 제가 다음 주에 설명을 해드릴 테고 설득력이에요. 내가 아무리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도 상대방을 설득할 능력이 없으면 말짱 도루묵이에요. 근데 21세기 들어 사람들이 얼마나 복잡해지냐면요. 옛날에는 돈으로 설득할 수 있었고 이제 권력으로 설득할 수 있었는데 요즘 아무도 그런 거에 설득 안 당해요. 심리학에 너무너무 재밌는 실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재미없는 영화를 보여주고 이렇게 그룹을 둘로 나눠서 여기 계신 분들한테는 너무너무 재미없어요. 이 영화를 보고 밖에 나가서 이 영화 너무너무 재밌다고 열 사람한테 이야기하고 오십시오. 그러면 100달러씩 주겠습니다. 그랬어요. 여기 있는 사람들한테는 똑같이 나가서 열 사람한테 재밌다고 얘기하고 오십시오. 그럼 1달러씩 주겠습니다. 그랬어요. 다 영화를 봤어요. 밖에 나가서 영화 재밌다고 다 얘기하고 왔어요. 100달러 다 주고 1달러 다 줬어요. 근데 나가려고 그러는데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아 영화가 정말 그렇게 재미없던가요? 그렇게 물어봤더니 두 그룹 중에서 한 그룹에서 아니요. 아 영화 재밌었어요. 누가 아 정말 재밌었어요. 그러는 거예요. 100달러겠어요? 1달러겠어요? 그렇게 간단하면 안 물어보죠. 1달러 받은 사람이 그런 거예요. 심리학자도 놀란 거예요. 아 이게 무슨 소리야? 봤더니 100달러 사람 받은 사람들은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왜? 아니 내가 사람 죽이는 거짓말도 아니고 재미없는 영화 보고 재밌다고 얘기하는데 무슨 100달러 나죠? 아유 언제든지 불러주세요. 아주 좋아요 기분이. 1달러 받은 사람들은 기분이 팍 상한 거예요. 왜? 말도 안 돼. 내가 고작 1달러 받으려고 거짓말했단 말이야? 한 명도 아니고 10명한테나? 자존심이 팍 상한 거예요. 여러분 낮에 기분 나쁜 일 있으면 밤에 잠이 잘 안 오잖아요. 왜 잠이 안 오는 줄 아세요? 기분 나쁜 일에 대한 합리적인 설명을 찾아내느라고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아무리 기분 나빠도 원인이 분명하면 잘 자요. 근데 아무리 사소한 앞집 저 아줌마가 날 보고 흥 이러고 갔단 말이에요. 밤새 잠 못 자고 고민하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왜 저러지? 원인이 분명치 않으니까. 1달러 받는 사람들도 지금 잠을 하나도 못 자게 생긴 거예요. 아니 말도 안 돼. 내가 고작 1달러 받으려고. 이 열받는 상황을 벗어나는 방법은 딱 한 가지예요. 어떻게? 영화를 재밌다고 봐봐라. 이게요. 배가 고플 때는 이런 현상이 안 일어나요. 먹기 급급하니까. 돈 많이 준다고 그러면 다 따라하고 다 시키는 대로 해요. 권력이 높다고 그러면 다 해요. 요즘은 굶어 죽는 사람 없거든요. 대통령도 마음대로 안 돼요, 사람들. 그러면 어떻게 잘한 사람들을 설득해서 우리가 저기 할 거냐 이게. 구멍가게 하나 하더라도 남의 마음을 사로잡는 그 움직이는 능력이 없으면 경쟁력이 없어요. 그럼 그 능력이 어떻게 생기느냐 이거예요. 이게요 엄마 아빠들의 지금 문제뿐만이 아니고 엄마 아빠들의 설득력에 따라서 자녀들도 그 능력을 배운단 말이에요. 우리 자녀들이 자라갖고 아이 훌륭한 사람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훌륭한 사람들인 게 뭐예요. 남들한테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게 훌륭한 사람인데 아무리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어도 남의 마음을 움직이는 능력이 없으면 말짱 도루묵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사람들이 논리가 정연하면 설득될 거라고 착각을 해요. 그래서 TV 토론 프로그램 나오는 그 아주 그 말 잘하는 사람들 보고 있으면 말은 정말 잘하거든요. 근데 듣고 나면 기분이 조금.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게 되면 논리를 완전히 굴복당하잖아요. 그럼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요. 그래. 네 말 다 맞아. 그래서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내가 이해는 했는데 받아들이진 않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논리라는 건 물이에요. 물. 물이 흘러가려고 그러면 수도관이 있어야 돼. 수도관이. 이 수도관이 도대체 뭐냐 이거예요. 이 수도관이 도대체. 이게 정서를 공유하는 정서 공유의 능력이 이 수도관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어떤 사람 만나면요 아침에 되게 기분 좋은 사람이 있어요. 처음 만나면 되게 기분 좋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 만나면 되게 기분 나쁜 사람이 있어요. 오늘 왜 이렇게 기분이 나쁘지? 그러면 아침에 그 인간 만난 것 때문에 그래요. 있어요 없어요? 그게 무슨 차이인 줄 아세요? 정서를 공유해주고 안 해주고의 차이예요. 그 비밀이 어디 있느냐 이게요. 그걸 제가 설명해드릴게요.
아이들이요, 아이들이 발달할 때요, 그 이런 정서를 공유하는 기본 기술을 배워요. 보세요, 이게 지금 기쁜 일이 있을 때 아, 그렇죠. 이게 정서를 공유하는 기본적인 행동의 패턴이에요. 슬픈 일이 있으면 뭐 이것도 기쁘도 껴안고 슬퍼도 껴안고 이런 것이 문화예요. 여러분 문화라는 걸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문화란 정서를 공유하는 집단적인 습관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자연스러운 사람이 기분 좋은 사람이에요. 그렇다고 뭐 아무나 껴안으면 안 되고. 네. 근데 이게 아주 미세한 부분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 보세요.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뭘 배우냐면 정서를 공유하는 기술을 배우는데 이게 발달 심리학적으로 여러 가지 그 패턴이 있어요. 이게 엄마고 이게 아기예요. 그러면 엄마하고 아기하고 처음에 태어나면은 어떤 방식의 인터랙션을 하면 눈을 맞춰요. 그걸 아이 컨택트라고 그래요. 맨 처음엔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얼굴 보고 어이구 어이구 이거밖에 안 해요. 눈을 맞추고. 근데 여기에 엄청나게 중요한 과정이 일어나요. 무슨 과정이 일어나냐면 엄마와 아기가 뭔가 공유하는 게 생겨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제가 사랑이라고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는 사랑하고 제가 이해하는 사랑하고 그게 같다고 누가 보장해줘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제가 설명하는 많은 얘기를 해요. 무지하게 어려운 얘기도 하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그걸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있다고 누가 보장을 해줘요? 아무도 보장 안 해줘요. 그 기원이 도대체 어디 있느냐 이거예요. 자, 사랑이란 단어를 저 사전에 찾아보면 사랑이라는 뜻이 나온 걸 우리가 읽으면서 이해를 한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그 사전을 쓴 사람의 그 의도하고 내가 이해한 거하고 같다고 누가 보장을 해줘요? 그렇죠. 아무도 보장 안 해줘요. 똑같은 영화를 봐도 보는 게 다르더라고요. 그렇죠. 사람마다. 그런데 우리가 이해하고 있으면 저 사람이 내 얘기를 이해하고 있구나 이해하지 않고 있구나 이걸 알잖아요. 도대체 이 근거가 어디 있냐 이거예요. 이게 바로 그 기원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 이게예요. 서로 피부가 맞닿는 경험이에요. 지금 무지무지 어려운 얘기거든요. 근데 지금 무지무지 쉽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봐요. 이게 세상에 세 종류의 교수가 있어요. 어려운 얘기를 되게 어렵게 하는 교수. 이거 대부분의 교수가 그래요. 근데 어려운 얘기를 되게 쉽게 하는 교수. 되게 드물거든요. 저 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진짜 힘든 교수들이 있어요. 되게 쉬운 얘기를 무지하게 어렵게. 이게 지금 대학원에 엄청나게 이게 이 부분을 어렵게 얘기하면 간주관성이다 이게요. 인터 서브젝티버티. 어려워요. 어렵죠. 이렇게 하면 어려운데 엄마하고 애하고 만나지는 요 부분. 애가요 어렸을 때 엄마 뱃속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엄마하고 애하고 같은 몸이에요. 나오잖아요. 근데 처음에 애가 나와서는 내가 엄마하고 같은지를 잘 몰라. 다른지도 잘 모르고. 근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애가 엄마하고 나하고 다른 사람이네. 이걸 느끼기 시작해요. 그게 언제인 줄 아세요? 애가 간지럼을 타면 애가 다른 사람과 내가 구별된다는 걸 느끼는 거예요. 애가 어릴 땐요 아무리 간지럼 태워도 간지럼 못 느껴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스스로 간지럼 태우면 간지러워요? 아니죠. 안 간지러워요. 근데 남이 간지럼 태우면 간지러워요. 그리고 간지러움은 습관화되질 않아요. 언제 해도 간지러워요. 손끝만 가도 간지럽죠 이렇게. 그게 뭐예요? 다른 사람이 할 때만 간지러운 거예요. 그럼 애가 간지러움을 타기 시작하면 엄마가 나하고 구별된 사람이구나. 그런데 이때에 엄마하고 애하고 같이 놀면서 정서의 내용은 같아요. 같이 즐겁단 말이에요. 간지러움 때문에 막 웃으면 애들 막 웃고 그러잖아요. 정서의 내용은 같은데 사람은 다르다 이거예요. 뭐예요? 두 개의 다른 사람이 만나져서 뭔가 공유하는 게 생겼다 이거예요. 이게 남을 이해하는 나중에 기초가 되는 거예요. 이 능력이 나중에 애한테 엄청나게 중요해진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애하고 스킨십을 자주 하면서 아주 그 정서를 공유하는 놀이를 많이 해야 돼요. 정서는요. 개념 정서라는 거, 감각 정서가 있는데 뭐 어려운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슬픔, 기쁨 이런 거는 개념적인 거예요. 이건 문화적으로 만들어진 거고 그거보다 더 원초적인 게 있어요. 감각적으로 느껴지는 정서가 있어요. 예를 들어볼게요. 제 손을 잘 보세요. 이렇게 되죠. 제 손 하나에 따라서 여러분 정서가 탁탁 달라져요. 제가 지금 강의하면서 지금 왔다 갔다 하잖아요.
이러잖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이러면 여러분들의 정서 상태가 틀려지기 때문에. 제가요, 제가 강의 스케줄이 6개월이 꽉 차 있어요. 제 강의를 들으려고 그러면 6개월 전에 예약을 해놓은 상황이에요. 왜 제 강의가 이렇게 많이 이렇게 인기가 있느냐 이거예요. 아, 지난주에 안 오신 분이라 잘 이해를 못 하시고요. 제가요, 강의하면서 내내 잘난 체 하거든요. 그거 참고 인내해야 돼. 그래야 다 좋은 얘기가 들리는 거예요. 어쨌든. 왜 그러면 제 강의를 그렇게 인기가 있냐 이거예요. 저보다 좋은 얘기하는 사람 많이 있거든요. 근데 저보다 얘기를 잘 전달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왜? 저는 끊임없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말끝마다 에? 에? 이러거든요. 이렇게 하게 돼 있어요. 에? 근데 그게 뭐예요? 여러분들의 감각정서, 무식정서를 제가 지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모른다고. 근데 저는 끊임없이 그걸 아주 작제 내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에? 에? 근데 이거를 대한민국에서 저보다 잘하는 사람이 딱 한 명 더 있어요. 돌 김용옥 선생이 저보다 훌쩍 알아요. 예? 그럼 강의 어떻게 해요? 예. 이러잖아요. 맞아요. 왜 그래요? 예? 내가 대학교 때 그 양반 강의를 처음 들었거든요. 제가 군대에서 복학을 하니까 그분이 미국에서 처음 와서 강의를 해요. 저희 대학에서. 인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막 600명, 700명씩 앉아있는 거예요, 애들이. 그래서 도대체 왜 이렇게 인기가 있나 들어봤어요. 그랬더니 이런단 말이에요. 아, 거기 비밀 있겠다. 그러고 맨 앞자리에서 한번 방해를 해봤어요. 이분이 에 그러면 어떻게 방해? 이렇게 에? 맨 앞에 앉아갖고 에 그러면 에. 아, 이분이 강의하다 막 누가 앞에서 계속 이런 이상하거든요. 근데요, 신기한 게 한 사람만 그래도요, 이 정서를 공유하는 이 감각 정서에 이게 탁 깨져요. 그래서 강의가 제대로 안 된다고. 여기서 만약 한 명만 졸아도요, 제가 강의를 잘 못해요. 신경이 쓰여 이게 다 망가져버려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분이 강의하다 말고 갑자기 저한테 나가 이 새끼야 그러더라고요. 그 쫓겨났어요. 근데 그 이후로 그분 본 적이 없어. 왜? 정서를 공유하는 이 수도관이 망가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네요. 응? 뭐 그렇게 똑 오버하는 사람만 잘 되는 게 아니고 아주 아주 우아하게 움직이지만 남의 정서를 탁 잡는 사람들이 있어요. 응? 그래서 제가 이금희 아나운서를 되게 좋아하는 게 그 능력이 있어요. 표정과 몸짓이 오버는 안 하지만 탁 이 수도관을 만든 능력이 있다고. 진짜로. 그래서 제가 맨날 보면서 연구해요. 도대체. 아, 예. 저 표정이라든지 이게 상대방의 정서의 수도관을 착 만들어주면서 그 얘기를 안 들으면 안 되게 만들어줘요. 아주 무서운 여자예요. 제가요? 예. 그런데요. 가끔요. 이쁜 여자들을 만나면 정서 공유가 안 되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예? 제가 사실은 이쁜 여자를 되게 좋아해요. 예? 그래서 이렇게 방송국 오면 막 가슴이 설레고 이쁜 여자들 만나는 기분에 예. 제가 지금도 이렇게 이쁜 여자를 좋아하는데 총각 때 이쁜 여자 얼마나 좋아했겠어요. 예? 그래서 미팅을 가면요 이쁜 예, 예. 여자 앞에 착 앉아요. 그리고 막 이런 이쁜 여자 사라져 버리려고 막 별 이제 쇼를 다 합니다. 예. 근데 이쁜 여자는 예나 지금이나 꼭 이쁜 척을 해요. 예? 아, 별 쇼에 그 정도 더 웃겨봐 반응이 없어요. 예. 아 그러면 한 30분 지나면 맥이 쫙 빠져요. 예? 근데 예나 지금이나 이쁜 여자 옆에는 꼭 안 이쁜 여자가 앉아있어. 어? 그리고 난 이쁜 여자 재밌으라고 재밌게 해주는데 웃는 건 안 이쁜 여자만 웃어.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처음에 얘기를 이쁜 여자 보고 막 시작했는데 30분 지나면 나도 모르게 내 자세가 안 이쁜 여자 보고 막 이러고 웃는 거예요. 아 속으로 아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야 그거? 어? 지금 그 여자하고 살아요. 지금 많이 이뻐졌어요. 아, 많이 이뻐졌어요. 많이 이뻐지셨어요? 네. 네네. 보세요. 보세요. 네. 왜 나를 사로잡았느냐 이게. 정서를 공유해 주기 때문에. 내 얘기를 들어준다는 게 뭐냐면 나하고 정서 공유의 관이 착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30분 지나면 이쁜 여자는 하나도 안 이뻐 보여요. 그리고 전혀 안 이뻐 보였던 그 여자가 이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쁜 못생긴 여자도 세상을 살게 돼 있는 거예요. 에? 왜? 웃는 여자는 무조건 이뻐요. 에? 그러니까 자기가 스스로 외모가 좀 딸린다 생각하면 무조건 웃으세요. 그러면 이뻐 보여요. 아, 심리학적으로 되니까 웃는 게 정서를 공유하는 가장 기본적인 기술이에요. 얘기할 때 웃어주기만 해도 공유가 딱 되면서 그대로 이뻐 보인다. 그래서 웃는 여자는 무조건 다 이쁜 거예요. 그런 노래 제목도 있어요. 웃는 그래요? 여자는 다 이뻐라는 그래요? 노래도 있어요. 아, 그래요? 예. 좋은 대로 해. 예. 그 좀 외우고 좀 부르고 댕기세요. 예.
예. 왜 그러냐 이게 정서 공유의 관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에 지금 너무너무 필요한 것 같아 버렸어요. 근데 한국 사람들이 이 정서 공유가 전혀 안 되는 것 같아도 아주 정서 공유만 특별하게 잘 되는 우리나라 유일한 그 아주 몇 개의 집단이 있어요. 제일 잘 되는 데가 어디냐면 해병 전우회. 예? 네? 놀랍죠. 이 양반들을 만나면 아 뭐 이거 해병 몇 개야 뭐 이러면서 뭐 무슨 뭐 귀신을 잡아야 된다 그러면서 뭐 하여튼 예? 네? 아주 요새는 뭐 그 저기 동네마다 컨테이너가 있어요. 그건 그 컨테이너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건지 모르겠어. 하여튼 우리 명지대학교 안에도 그 컨테이너가 있어. 해병전의 컨테이너가. 그리고 거기 모여 앉아갖고 와 군대 얘기하면서 뭐예요? 어렸던 시절에 아주 힘든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거에 대한 정서공유가 이루어지는 집단이기 때문에 아주 집단력이 강하죠. 그 다음에 센 데가 어디냐면 고대 교우회. 에? 고대 나온 사람들은 지들끼리 모이면 그대 막 이래요. 그래서 저도 거기 나와갖고 남들이 보면 웃겨요. 근데 그 안에 들어가 있으면 마음이 너무너무 편해요. 어? 그 다음에 호남 향우회. 아따 형님 지금 처음 만나면 아따 바로 친해진다고. 그게 뭐 그래요? 그 집단들은요 정서를 공유하는 특별한 기술들이 개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단에 들어가면 너무너무 편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 또 집단주의가 돼서 문제가 되기도 하지만 그 패턴을 보면 아 정서를 저렇게 공유하는구나 이게 보여요. 진짜 웃긴 건 뭐냐면 호남 사람이 고대 다니다 해병대 갔다 오면 진짜 골 때리겠죠. 에? 에. 제 선배 중에 그런 사람 하나 있어요. 아주 뭐 대단해요. 에. 뭐예요? 정서 공유의 능력이에요. 근데 그 정서 공유의 기원이 어디 있느냐? 바로 여기에 있어요. 이거를 눈을 맞추면서 이렇게 하잖아요. 좀 지나면 애가 물건을 바라보기 시작해요. 물건을 바라볼 때 이제 애가 물건을 탁 낯선 물건을 보면은 엄마를 탁 쳐다보죠. 이게 무슨 뜻이에요? 엄마 저거 뭐야죠? 봐요. 애들은요 처음부터 예를 들면 뭐 무서운 개를 봤다 이거예요. 근데 개가 무서운지 아직 몰라요. 그럼 개를 보면 이거에 대한 내가 정서적으로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를 먼저 엄마를 보고 결정을 해요. 그러니까 그게 문화가 그래서 아이한테 전수가 되는 거예요. 개를 봤단 말이에요. 엄마 쳐다보는데 엄마가 무서워하잖아요. 그럼 애는 바로 울게 돼 있어요. 근데 개를 봤는데 엄마가 아이고 이쁘네. 그럼 애도 가서 만지게 돼 있어요. 그게 소셜 레퍼런스, 엄마의 정서를 참조해서 내 이걸 결정하는 거예요. 이게 문화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또 애가 물건을 보면서 이러면 엄마가 이거 줘? 이거 고민형 줘? 주죠? 그래서 이 삼각형 물건을 보고 만들어진 이거를 조인트 어텐션이라 그래요. 같이 뭘 바라본다 이거예요. 이거는 마주 보는 거고 이건 함께 보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언어 발달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거 뭐야? 그럼 이거 고민형? 그럼 애가 그다음부터 고민형 이래 갖고 주는 거예요. 이것에 여기서 언어 발달이 되려고 그러면 이게 기본적으로 돼야 된다고. 이 기본적인 여기가 되는 게 기본 기제가 뭐냐? 스킨십이에요. 스킨십. 엄마하고 애하고 만져주면서 피부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게. 여러분 만진다는 건요. 만지는 것과 동시에 만져지는 거예요. 네? 내가 만지지만 동시에 나는 만져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나와 남의 구분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험들이 사라지기 때문에 한국 사회가 서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뭐 암만 얘기해도 말귀 못 알아듣는 사람 있잖아요. 네? 왜 말귀 못 알아들어요? 이 정서 공유의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근데요, 이 정서 공유를 참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배우들이 참 잘하는데 그 중에서도 제가 제일 좋아하는 배우가 누구냐면 최민식 씨예요. 거기서 정서 공유를 어떻게 하는가를 잘 보여주는 광고가 있어요. 그거 좀 가져와서 보여드릴게요. 보세요 한번. 아, 이 광고 진짜 유명했죠. 많이 보셨죠? 네, 그럼요. 거칠은 불판으로 달려가자. 자, 이 표정 잘 보세요. 마음에 힘이 되는 친구의 네. 노래처럼. 보셨어요? 예. 이 광고가 기가 막힌 광고예요. 네. 뭐냐면 뭐 거칠은 불판으로 아이 대세대서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맨 마지막에 최민식이 표정을 보세요. 네. 이게 뭐 웃는 것도 아니고 우는 것도 아니고 아주 묘한 표정을 지는데 그 순간 이 광고는 이렇게 이 슬픈 일을 당한 친구는 뒤에 어깨밖에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시청자들이 마치 최민식으로부터 직접 위로받는 느낌을 받게 해줘요. 근데 그 표정에서 저 친구야말로 내 아픔을 이해해 주는구나
이 느낌을 딱 주잖아요. 나 이 광고 처음 봤는데 눈물이 핑 돌더라. 왜냐면 바로 그 전에 저 와이프한테 한참 구박을 먹었거든요. 내 광고 보고 눈물이 돌아보긴 처음에. 이게 정구서 공유의 능력이에요. 보세요. 똑같은 대사를 하더라도 어떤 사람이 하면 굉장히 슬프고 재밌고 그렇죠? 따라서 울고 그래요. 어떤 사람이 하면 썰렁하죠? 저기 유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 있죠? 어디서 재밌는 유머를 하길래 그래서 똑같이 막 수첩에 적었어. 달달달 외웠어. 딴 데 가서 똑같이 해봤어. 재밌어요? 썰렁. 왜 그런 줄 아세요? 유머가 뛰어난 사람들은 웃기기 전에 이미 상대방으로 하여금 웃을 준비를 다 시켜놔요. 그리고 무슨 얘기를 해도 웃게 돼 있어요 그때는. 요즘에 그 개그 콘서트니 뭐 이런 데 보면 저 개그맨들이 나와서 지들끼리 킥킥대고 웃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일부러 그러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뭐 웃음을 참는 듯한 막 그런 표정 짓잖아요. 그러면 보고 있는 시청자들이 웃을 준비를 자기도 모르게 하게 돼 있어요. 왜? 웃는 거 이 정서는 공유되는 거기 때문에. 그때는 아무 얘기나 던져도 웃게 돼 있어요. 이게 정서 공유의 기술이에요. 야, 이거 개그맨들 그 노하우를 제가 다 팔았거든요. 예. 거기 그런 기술이 숨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 이게요. 말씀드린 대로 설득력이 21세기 우리의 그 기본적인 경쟁력인데 이 능력이 어디서 생기느냐 이거죠. 이 정서 공유의 경험들이 자꾸 사라진단 말이에요. 정서 어렸을 때 정서 공유의 이 경험이 사라지면 어떻게 되는가를 잘 보여주는 실험이 있어요. 할로우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원숭이 갖고 실험을 했거든요. 근데 어떤 실험을 했냐면 이게 뭐예요? 이 사진을 보시면 이제 이 할로우라는 심리학자가 이제 나는 원숭이를 잘 키울 자신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고 데려다 키우는데 원숭이가 자꾸 죽는 거예요. 그래서 왜 죽을까? 그러고서 이제 먹을 거 잘 주고 자는데 자꾸 죽어요. 그래서 인형을 한번 넣어줘봤어요. 그랬더니 원숭이가 인형만 꼭 껴안고 가만히 있는데 이 원숭이는 잘 안 죽는 거예요. 이게 뭐 원인이 있겠다. 그러고 실험을 했는데 어떻게 실험했냐면 이렇게 철사로 된 어미 원숭이 모양을 만들어 놓고 여기에다가는 그 우유만 매달아 놨어요. 여기 오면 우유를 먹을 수 있어요. 여기는 우유는 없고 그냥 모포로 된 아주 부드러운 천으로 된 엄마 원숭이에요. 그리고 새끼 원숭이가 어떻게 하는가 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하루 종일 여기서 놀고 밥 먹을 때만 여기서 잠깐 먹고 다시 여기 가서 그럼 무서운 게 있을 땐 어떡하나 그러면 무섭게 와서 우악 그랬더니 여기 세워놓고 우악 그랬더니 후다닥 하고 이리로 가는 거예요. 뭐예요? 인간은 그러니까 모든 포유류는 기본적으로 피부에 부드러운 감촉을 원해요. 원숭이도 그런데 인간은 어떻겠어요? 예? 그래서 이 경험이 박탈되면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자기 몸을 이렇게 자꾸 만지고 구석에서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 몸을 이렇게 많이 만지고 이렇게 뭐 손가락을 씻고 이런 것들이 정서적 경험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아기들 중에 그런 아기들 그렇죠. 있어요. 그렇죠. 근데 뭐 그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거는 자연스러운 현상인데 그게 어른까지 계속되면 그거는 정서적 경험이 어딘가에는 박탈돼 있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남들과 정서를 공유하는데 큰 문제가 생겨요. 이렇게 된 원숭이의 특징이 뭐냐면 상대방의 표정을 이해를 못해요. 다른 방의 원숭이한테 이렇게 갖고 고통스러운 표정, 뭐 즐거운 표정 이런 걸 이렇게 보여주면 이 원숭이가 그걸 구분을 못해요. 그래서 결국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짝짓기에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그 상대방 원숭이가 자기를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구분을 못한다니까. 결국은 이렇게 살다가 결국 또 더 큰 문제가 뭐냐면 면역력이 떨어져요. 스킨십이 없으면 쥐를 데려다가 새끼 쥐를 데려다가 한 쥐는 먹을 것 둘 똑같이 다 주고 한 쥐만 붓끝에 물을 좀 적셔서 정기적으로 이렇게 피부를 이렇게 쓰다듬어 줬어요. 마치 어미 쥐가 이렇게 혀를 이렇게 핥아주는 것처럼. 그랬더니 이쪽 쥐는 안 죽는데 먹이만 주는 쥐는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뭐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 피부를 만져주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문화적으로 이 피부를 만져주는 것이 자꾸 사라져가요. 그게 큰 문제라고. 그러니까 뭐 그런 문제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 저 학교에서 무슨 성추행이라든지 뭐 이런 이런 것들이 사회적인 문제가 되면서 아예 만지는 스킨십조차가 사회적으로 금지가 되는 사회가 됐다고. 이게 지금 큰 문제인 거예요. 이게 딜레마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이걸 같이 고민해야 되는데. 엄마는요, 애가 태어나면요, 왼쪽으로 앉겠어요? 오른쪽으로 앉겠어요? 애기를. 왼쪽으로 앉고. 당연히 왼쪽으로 앉죠. 왜 왼쪽으로 앉는지. 왜 그러지? 왜 왼쪽으로. 이게 편하던데요? 왼쪽에 머리가 있는 게. 이렇게. 심장이 있기 때문에. 네? 그
그러네요. 심장의 예. 박동 소리를 듣게 가깝게. 해주는 게 본능적인 행동이에요. 본능적인 행동. 그림을 보면요, 봐요. 다 아기를 왼쪽으로 안고 있어요. 예. 신기한 건 근데 이 피에타상 예. 성모 마리아가 그 예수 중을 예. 안고 있는 상을 보면 다 오른쪽으로 안고 있어요. 모든 피에타상을 보면 다 오른쪽으로 안고 있어요. 문화적으로 이거 왜 이럴까 제가 요새 고민 중인데 엄마는 아기가 태어나면 무조건 본능적으로 왼쪽으로 안게 돼 있어요. 그런데 애가 낳자마자 이제 미숙아로 태어나면 인큐베이터 들어가잖아요. 네네. 그러면 앉질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24시간 이내에 애를 못 안아보면 엄마들이 오른쪽으로 앉는데요. 그러니까 엄마가 본능적으로 왼쪽에 앉는 본능을 갖고 태어나는데 24시간 이내에 그거를 이렇게 활성화시키지 않으면 오른쪽으로 안아야 될지 왼쪽으로 할지 헷갈린단 말이에요. 네? 그게 이제 어렸을 때 스킨십이 박탈되면 그런 그 문제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스킨십은 인간의 본능이에요. 근데 그 문화적으로 그걸 못하게 자꾸 막거든요. 그랬더니 오늘날 한국 사회에 이상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문제보다도 하여튼 일단은 문제보다도 뭐 좋은 그 여러 가지 산업이 나타났는데 네. 뭐가 나타났냐면 이 스파, 안마, 마사지, 발 마사지, 스포츠 마사지 이런 것들이 많이 생겨났어요. 저도 스포츠 마사지 저 찜질방 가서 가끔 받아보면 아유 뭐 기분이 그렇게 좋아요. 그죠? 왜 기분이 좋겠어요? 근육이 풀어지기 때문에 아니에요.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스킨십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렇게 뭐 이렇게 좋은 것만 있으면 모르는데 이상한 것들도 나타났죠. 그래서 퇴폐 이발소, 무슨 안마시술, 퇴폐 안마시술 뭐 이런 것도 나타나요. 여러분 그 현상을요 단순히 뭐 성매매가 뭐 불법 일어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돼요. 아저씨들이 왜 거길 찾아가는가의 기본 이유는 말이에요. 단순히 성적 욕구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 배후에는 이 스킨십이 박탈된 것을 이렇게 좀 복원하고 싶은 그런 욕구가 숨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제가 스킨십 총량 불변의 법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스킨십을 가져야 되는 거는 총량이 있어요. 어느 정도의 양이 있어요. 이게 안 채워지면 어떠한 방식으로 이게 채워져야 되는 거라고. 에? 그래갖고 요새 뭐 저기 저녁 때 밥 먹고 나오면은 막 자동차에 막 그 저 윈도우에 막 별게 다 껴있죠. 뭐 무슨 이상한 마사지 샵 막 요새는 뭐 여대생 마사지 막 이런 것도 껴있어. 뭐 여대생 마사지 틀려요. 막 이런 거 막 껴있고 말이에요. 왜들 그러냐 이게. 피부 접촉이 피부에 이 자극이 없으니까 그것을 받고 싶어갖고. 그게 이렇게. 근데 이게 재밌는 게 말이에요. 퇴폐 이발소는 있는데 퇴폐 미장원은 왜 없는 줄 아세요? 진짜 없네요. 그죠? 예, 없죠? 예, 예, 없어요. 제가 그걸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예. 이 머리를 만져주면요. 예. 이 머리카락에 C섬유라고 하는 이 피부 이게 이 스킨십에 반응하는 이 신경기제가 있어요. 그래갖고 머리카락을 만져주면 기분이 좋아요. 그 머리를 쓰다듬어 주 어렸을 때 이렇게 머리 쓰다듬어 주는 게 다 이게 다 일리가 있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그런데 나이가 크면 상대방성이, 그러니까 여자가 남자의 머리를 만져주면 그거를 성적 자극으로 느껴요. 그래서 이발소가 퇴폐 이발소가 되기 쉬운 이유가 여자가 자기 머리를 만져주면 그거를, 그러니까 남자들은 단순해서요 모든 종류의 그 스킨십을 다 성적 자극으로 받아들여요. 어? 여자들은 그걸 잘 구분하는데 남자는 그걸, 그러니까 퇴폐 이발소로 가는 거예요. 퇴폐 미장원은 왜 불가능하냐면 사회적으로 여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남자가 여자의 머리카락을 만져주면 여자도 그걸 성적 자극으로 느끼는데 사회적으로 그걸 억압을 해요. 그러면 큰일 나요. 보세요. 남자들은 맨날 도박하는데도 남자 도박단 안 그래도 여자들 도박하면 주부 도박단 그러잖아요. 네? 그리고 뭐 남자들 맨날 술집 가면 뭐 술집에 여자들 있는데 남자 나오는 술집 그러면 사회적인 문제가 되잖아요. 그게 사회적으로 여자들이 그러는 걸 막 이렇게 못하게 한단 말이에요. 더군다나 미장원에 있으면 큰일 나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미장원에 있는 남자 미용사들이 여자처럼 행동해요. 그래서 그거를 성적 자극으로 안 느끼게끔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미장원에 있는 남자들 행동을 보면 되게 여자처럼 이렇게 행동하죠? 네? 그게 일부러 그러는 거예요. 그래야 안 부담스러운 거예요. 어? 그래서 되게 말도 저분저분하게 그렇죠. 하세요. 네. 아주 그렇죠? 편하네요. 네. 그래서 남자들이 가서 보면 약간 좀 이런데 그 여자들이 그럴 때는 자연스럽고 덜 불편한 거예요. 왜? 그걸 성적 자극으로 받아들이면 안 되니까. 그런 비밀이 숨어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그 스킨십이 그 나이가 들면서 그것이 박탈되게 되면은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하는데 한국 남자들이요 왜 일찍 죽냐 이거예요.
평균 연령이 남자가 7년이 일찍 죽어요. 왜 일찍 죽냐 이거예요. 그리고요, 그 노인 부부가 잘 행복하게 잘 살다가 할머니가 먼저 돌아가시면 할아버지는 길게 살아야 1년이에요. 근데 할머니가 돌아가시면 할아버지는 아니 저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 할머니는, 한 4년 살아요. 평균적으로 4년 이상 더 살게 돼 있어. 평균적으로. 왜 남자들은 금방 죽고 여자들은 오래 사냐 이거예요. 그 이유를 잘 조사해 보니까 할머니는 할아버지가 없어도 스킨십 할 대상들이 많아요. 손자들 만져주고 이 손끝의 감각을 항상 이렇게 바느질도 하고 항상 이게 살아있다. 뇌를 항상 활발하게 활동시켜주는 건 똑같단 말이에요. 근데 할아버지는 할머니가 죽으면 만질 대상이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외로운 거예요. 만질 대상이 없다는 거는 내 정서를 공유해주는 사람이 없어지는 거예요. 예. 근데 그게 이때까지 유일하게 할머니뿐이었거든. 할아버지는 만지질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사라지니까 너무너무 외로운 거예요. 응? 근데 할머니 할아버지만 그런 게 아니고 부부들이 오래 살면 살수록 스킨십이 사라지죠? 응? 남편들 만져보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만져보신 기억이 있으세요? 말씀하세요. 왜 웃기만 하세요? 왜 웃기만 하세요? 한참 되셨대요. 왜 저기 제비들이 예. 성공하는 줄 아세요? 제비들이 뭐 사모님 뭐라고 말을 잘해서 성공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제비들하고 춤을 같이 추거든요. 춤을 같이 추면 손을 잡아요. 남편하고 못하는 스킨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요. 이렇게 하다 보면 스킨십이 일어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모든 얘기가 좋게 들리게 돼 있어요. 왜? 아까 얘기한 대로 정서 공유의 관이 만들어지는 거거든. 여긴 무슨 거짓말을 해도 속게 돼 있어요. 물이 흘러가는 큰 고속도로가 뚫렸는데 다 들리는 거지. 우리 아저씨들은요 이런 스킨십의 훈련이 하나도 안 됐으니까 같이 춤 배우자 그러면 막 그냥 아랫두리만 비비려고 그러고 아무 소용 없어. 그래서 그런 기본적인 스킨십의 기술을 잘 익혀봐야 되는데 여러분들의 스킨십의 상태를 좀 볼 수 있는 MG수를 한번 체크해 봅시다. 내가 10개를 그 말씀드릴 텐데 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도대체 몇 개나 해당되는지. 자, 누군가를 만났을 때 인사보다는 악수를 먼저 하는 편이다. 속으로 한번 세보세요. 해당되는 거 손가락으로. 공공장소에서 진한 애정을 나누는 연인들을 보면 부럽다. 애인과 혹은 남편과 카페에 가면 마주 앉기보다는 나란히 앉는 것이 좋다. 업무로 뭐 다른 일로 만난 처음 만난 이성이 악수를 청해도 전혀 당황하지 않는다. 연인이나 친구와 길을 걸을 때 늘 뭐 남편이랑 걸을 때 늘 손을 잡거나 팔짱을 낀다. 다음. 최근 한 달 내에 부모님을 안아드린 적이 있다. 하루에 한 번 이상은 가까운 사람과 간단한 스킨십을 나눈다. 가까운 사람이 슬퍼하면 기꺼이 안아주며 위로한다. 스킨십의 유통기간이 3개월이라지만 내 경우는 더 오래 간다. 그러죠? 처음에 그래요. 귀여운 아기를 보면 만져보지 않고 그냥 지나치지 못한다. 자, 이 10가지 중에서 몇 개씩 해당되세요? 7개 이상 손들어 보세요. 그러세요? 야, 이거 아저씨들이 이렇게 힘든데. 그래요? 아니, 손범수 씨가 아침마다 오라더니 점점 아줌마 화가 돼가는 것 같아요. 아니, 굉장히 건강한 성격이에요. 이거 되게 좋은 거예요. 네네네. 남자들이 그거 7개 이상 나오고 되게 힘든데. 저 8개 나왔는데요? 8개 나왔어요? 예, 예, 예. 이야, 사랑받고 있음에 분명해요. 감사합니다. 7개 이상 나오면 스킨십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사랑받고 있는 사람이에요. 지금 근데 몇 분 안 되신지요? 자, 그러면 뭐 중간은 4개 이하 손들어 보세요. 4개 이하. 손 안 드시네? 4개 이하가 많아요. 중년 부부들 내가 쭉 해보니까 4개 이하가 많아요. 여러분 저 시청자들도 4개 이하가 되시면 조금 긴장을 하세요. 왜냐하면 4개 이하 되신 분들은 빨리 죽어요. 그리고 오래 살아도 사는 게 아니에요. 왜? 남들과 정서를 공유하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성격이 괴팍해져요, 나이가 들면. 왜 노인들이 되면 가끔 괴팍해지는 노인들 있잖아요. 왜 그래요? 정서를 공유하는 기술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그 스킨십을 통해서 남들과 정서를 공유하는 이게 완전히 사라져버렸단 말이에요. 그 중간 정도 되는 분들은 나이가 들면 이게 갈수록 떨어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별도로 노력하지 않으면 이 능력이 다 사라지게 돼 있어요.
근데요, 보세요. 일부 일처제는요, 사실은요, 엄청나게 힘든 일이에요. 인류 역사를요, 인류 역사를 하루로 이렇게 줄여서 보면, 24시간, 인류 역사를 24시간이라고 그러면, 일부 일처제는 언제 시작된 거냐면, 밤 11시 59분 정도에 시작된 거예요. 이때까지는 마구 살았어요. 그러니까 방금 시작한 거예요, 일부 일처제를. 지금까지는 마음대로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인류가 가장 계속 살다 보니까 가장 합리적으로 같이 제일 잘 사는 방법이 뭐냐? 그래도 일부 일처제가 제일 합리적인 방법이다. 그 역사적인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낸 거기 때문에 일부 일처제가 제일 합리적이에요. 문제가 안 생 그 이런 문제가 안 생기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태까지 이렇게 살아왔거든요. 우리 유전자 속에는 일부 일처제를 거부하는 유전자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일부 일처제를 유지하려고 그러면 정말 많은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 돼요. 응? 근데 이 노력들을 우리가 살다 보면 자꾸 잊어버려요. 그래서 부부 관계를 유지하려고 그러면 세 가지 측면에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는데 일단 언어적인 측면. 그 남편하고 부인하고 이야기를 많이 나누고 서로 이렇게 대화하는 습관이 있어야 돼요. 그다음에 정서를 공유하는 정서적인 측면이 있는데 감정적인 측면. 남편의 감정을 이해를 해줘야 된다고. 부인의 감정을 이해해줘야 되거든요. 어저께 제가 왜 삐졌냐면 제 감정을 제 감정을 와이프가 평소에는 잘 이해해주다가 자기가 피곤하면 내 감정을 이해를 안 해줘요. 물론 피곤한 건 나도 이해하지만 나도 피곤하고 긴장이 돼. 오늘 이거 강의 한 시간이나 하는데 나도 긴장이 되고 피곤하고 그런데 내 감정을 이해를 안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삐지는 거지. 그러니까 정적인 측면을 서로 이해해주고 이래야 서로 도움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두 가지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였냐면 신체적인 측면이 있어요. 스킨십이 끊임없이 일어나지 않으면 부부관계를 유지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스킨십이라고 그러면 꼭 그 성적인 것만 연상을 하는 거예요. 사실 그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이제 여성 잡지 보면 내가 가끔 겁나는 게 뭐냐면 브록 같은 데 보면 뭐 남성을 남편을 일으키는 22가지 기술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런 거 보면 이건 잘못됐다 이거예요. 왜 한 부분에만 집중이 돼 있어요. 근데 그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제가요 제 와이프하고 지금 딱 20년째 지금 살고 있거든요. 20년 한 여자하고 산다는 게 참 쉽지 않죠. 아니 그렇지 않아요? 아 여러분들 자 그러면 얼마나 중간에 많이 싸우겠어요? 한 몇 년 전에 참 힘들었어요 둘이. 그래서 서로 얼굴도 보기가 싫더라고. 그럴 때 있죠. 그리고 뭔 얘기를 해도 이렇게 미워요. 근데 제 와이프가 그러다가 갑자기 발 마사지를 배우러 다니겠대요. 그래서 뭐 또 발 마사지 주말마다 발 마사지를 학원을 다녀요. 발 마사지도 뭐 무슨 파가 있는데 뭐 무슨 파에 가서 배운대요. 무슨 맥반석 파인가 하여튼 그런 데 가서 배우는데 뭐 다니더니 시험을 자격증을 따러 가겠대요. 그래서 야 대학 교수가 무슨 발 마사지 자격증을 따야 되냐 내가 그랬더니 아이고 발 마사지 따라가겠다고 갔어요. 부산에 가서 1박이라고 시험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전화가 왔어요. 자기가 수석 합격했대요. 그래서 참 별걸 다 수석 합격한다. 왜냐면 그때 다 미울 때거든 모든 게. 에? 근데 올라왔는데 그 다음부터 이 사람이 저하고 이렇게 조금 분위기가 이상해지면 발 마사지를 해놓은 거예요. 근데 신기한 게요 발 마사지를 해주면요 이제 아내가 이렇게 이뻐 보여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예민한 성격이라서 이렇게 하는데 발 마사지를 받고 있으면 받으면서 내가 그냥 코를 고면서 자요. 너무너무 신경이 편해지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 사람이 그다음부터는 싸울 일 있으면 발 마사지 나무 봉으로 하거든요. 이거 갖고 와서 팍팍 찔러대요. 그런데 그거 오래 받으니까 저도 모르게 그 쾌감을 즐겨요. 아주 그 자극적인 그 취미 같은 거예요. 와이프는 찔러대는 걸 즐기는 거고. 요즘에 아주 특정 부위만 직접 찔러대요. 특정 반사구가 있어요. 그 아주 효과가 있더라고. 그래서 그런 것도 하나의 부부 사이에 그런 스킨십을 만들어가는 하나의 기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뭐 발 마사지를 배울 필요가 없어요. 근데 자연스럽게 스킨십하는 그 기술을 익혀야 되는데 도대체 어질만지면 좋으냐 이게 어질만지면. 그래서 그거를 저 2점 역치라고 하는 그 생략적으로 이렇게 저 한번 이렇게 재본 그 자료가 있어요. 2점 역치라는 게 뭐냐면 이 컴퍼스 같은 거 있잖아요. 그 컴퍼스 같은 걸로 두 점을 찍었을 때 그 두 점의 차이를 느끼는 거리예요. 그러니까 이게 좁으면 좁을수록 어떻게 해요? 예민한 거죠.
컴퍼스가 좁아도 이게 두 점으로 느끼면 예민하게 느끼는 거란 말이에요. 어디가 제일 예민한가 봤더니 손가락, 손바닥 이 부분이 제일 거리가 짧아요. 눈, 코, 윗입술 이런 데가 거리가 제일 짧아요. 응? 그러면 어딜 만져야 되겠어요? 손, 눈, 코, 윗입술, 특히 윗입술. 아랫입술은 응? 아닌가요? 윗입술. 아랫입술도 모르고 그런데 윗입술이 더 예민한 걸로 나와 있네요. 어. 그리고 이런 뭐 허벅지 이런 데는 나는 와이프 허벅지를 껴안는 건 나만 유리한 거지 와이프는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거네. 네. 그래서 이걸 가지고 그 뇌에 말해요. 이 몸의 이 부위에 상응하는 뇌의 이 뇌가 얼마만큼 뇌를 쓰느냐 몸에 그걸 가지고 뇌의 그 크기를 가지고 사람을 다시 그려봤어요. 한번 보시죠. 사람이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뇌의 이 손에 쓰는 뇌의 부위가 제일 큰 거예요. 그다음 여기는 아랫입술이 또 크게 그려졌네. 예. 하여튼 윗입술 아랫입술 예? 입술이 그렇게 중요해지는 거예요. 그다음 혀 예? 그다음 코 귀 여기는 조금 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우리가 어지를 이 부분은요 이 부분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어딜 더 많이 만져줘야 되냐면 손을 많이 만져줘야 돼요. 그래서 남편하고 걸을 때 팔짱 끼는 것보다는 손을 잡는 게 좋아요. 손의 자극은 죽을 때까지 살아있어요. 입술의 자극도 죽을 때까지 살아있어요. 원래요 이거를 동물하고 비교해 보면요 동물들은 이 얼굴만 커요. 이게 뇌에 상응하는 거 그래서 이것처럼 그림을 다시 그리면 동물들은 얼굴이 커요. 왜냐하면 동물들은 이렇게 기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얼굴이 몸의 제일 앞에 나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위의 모든 그 낯선 것을 받아들인 신경이 얼굴에 다 집중이 돼 있다고. 특히 수염. 예? 근데 인간은 바로 걷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인간의 몸에서 어디가 제일 앞에 나와 있어요? 손이죠. 그러니까 손의 자극 감각들이 발전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얼굴은 자유로워졌단 말이에요. 수염 감각들이. 그러니까 수염이 퇴화하고 대신 그게 뭐가 됐냐면 동물들은 이 수염 하나하나를 움직이는 근육들이 다 있어요. 근데 이것이 다 사라지고 인간은 그게 뭐가 됐냐면 얼굴 표정으로 움직이는 능력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정서적으로 정서를 이렇게 표현하는 얼굴 근육이 발달한 거예요. 에? 그런데 이 얼굴 근육은요 우리가 일부러 통제를 해요. 왜? 사회적으로 뭐 기분 나쁘고 막 이러면 벌써 다 알아채니까 이걸 통제를 하는데 손은요 아무도 통제를 안 해. 그래서 손을 만져보면요. 경험 많은 사람은 손을 만져보면 이 사람이 지금 상태가 어떤지 감정이 어떤지 바로 알 수 있어요. 그래서요 정치가를 제가 만져보면요 정치가하고 악수를 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그런 걸 탁 느껴요. 아 이 사람 초짜구나. 아 이 사람 노련한 사람이구나. 딱. 정치가들은요 일일이 만나서 자기 정치 얘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 많은 사람을 어떻게 상대해요? 그러니까 악수를 해요. 악수를 열심히 하고 댕겨요. 그러니까 뭐 그때 무슨 저 박근혜 씨인가 이렇게 갖고 뭐 붕대 물고 다니잖아요. 악수를 하고 댕기다 보니까 그때만 해도 제가 볼 때 초짜였던 것 같아. 이게 오래 안 돼갖고 그게 된 거예요. 에? 이게 근육도 잘 잡혀야 되고 오래 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악수를 딱 하면요 이 악수라는 게 왜 중요하냐면 손과 손이 만나기 때문에 거기는 위아래가 없어요. 나하고 이 사람하고 악수하는 순간만은 동등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하고 악수하면 왜 기분이 좋아요? 대통령하고 나하고 그 순간만은 동등해지는 거야. 왜? 그 사람하고 나하고 동시에 만지면서 동시에 만져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에? 그런데 이 악수를 잘하는 사람들은요 악수하는 순간에 자기 감정을 모든 걸 전달을 착 해요. 자기도 모르게 그 사람하고 악수하고 나면 그 사람 편이 되게 돼 있다고. 악수를 잘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이 손끝의 감각들을 통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확 사로잡는 거예요. 왜? 손끝의 감각이 얼굴 감각보다 더 예민하다니까. 우리가 뽀뽀를 많이 하는 이유는 뭐예요? 왜 사랑을 표현할 때 왜 키스를 해요? 입술의 감각이 발달했기 때문에 그래요. 에? 동물들은 키스 안 해요. 인간만 키스해요. 왜? 입술의 감각이 발달했기 때문에. 입술로 상대방을 느끼고 싶어서 그래요. 근데 뽀뽀한 지 오래들 되셨죠? 근데. 근데 왜? 아니, 왜 입을 가리세요, 근데? 봐요. 혀도 발달돼 있어요. 그래서 딥키스도 하게 돼 있는 거. 에? 자, 그래서 우리가 만나면 껴안아요. 좋은 사람 있으면 껴안아요. 왜? 껴안으면 하나가 되고 싶은 거죠. 근데 손을 껴안으면 손을 비비고 막 어쩔 줄 몰라 하죠. 왜? 손으로 느끼고 싶은 거예요. 뽀뽀하고 입술 느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이 손끝과 입술의 자극을 상대방한테 이렇게 베풀기를 주저하지면 안 돼요. 이건 억지로라도 해야 돼요. 그 위조 지폐 전문가들이요. 네. 위조 지폐가 진짠가 가짠가를 알아차리는 그 기술이 어디 있냐면 딱 봐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손끝으로 만져서. 손끝이 그렇게 예민한 거예요. 근데 여자 손끝만 예민한 게 아니고 남자도 예민하거든요. 남편 손을 잡아주란 말이에요. 아무도 안 잡아주니까 너무너무 외로운 거예요. 진짜로. 그거 잡아줘요. 누가 잡아줘도 좋아요, 그거는. 누가 잡아줘도. 그러니까 엄한 데 가서 손잡고 댕기는 거예요. 아세요? 왜 안 잡아주냐고. 어? 미워도 잡아주라고. 그러면 좋은 마음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 참 입술도 참 그죠? 나이가 들면 참 뽀뽀 안 하게 되죠. 예. 그래서 저도 결혼하기 전에는 제 별명이 따뜻한 입술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쓸 일이 없어지니까 자꾸 차가워지면서 별로. 예? 예. 자, 그 혼자 사는 사람의 그 사망률이요. 네. 여자의 경우는 혼자 사는 그 남자보다 그러니까 혼자 사는 여자끼리 비교하면 혼자 사는 여자는 사망률이 1.5배가 높아요. 그 기혼 여자보다. 근데 혼자 사는 남자의 사망률은 네. 남자들끼리 비교하면 기혼 남자에 비해 사망률이 3.5배가 높아요. 네. 왜 그래요? 이게 스킨십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할머니들이 저 할아버지도 스킨십을 계속 해줘야 되는 게 뭐냐면 보세요. 나이가 들면 이게 이제 이점 역치가 변화해요. 신체 감각이 이렇게 변하거든요. 그러면 이 빨간 거는 저 60세 이상이고 파란 거는 젊은 사람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어깨 같은 데는 감각이 완전히 죽죠. 그래서 거리가 이렇게 길어야만 두 개로 느껴요. 예, 예. 젊은 사람 요렇게 해도 두 개로 예, 느끼는데. 예, 예. 그런데 손가락, 손바닥, 코, 입 이런 데는 하나도 변화가 없어요. 아, 뭐예요? 나이가 들어도 뽀뽀해야 돼요. 나이가 들어도 손 잡아줘야 돼요. 그래서 그 나이가 드셨을수록 남편의 이렇게 얼굴도 이렇게 만져주고 손도 잡아주고 머리카락도 이렇게 만져주고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오래 사는 거예요. 보세요. 그 스킨십이 충분하지 못하면 네. 어떤 변화가 생기냐면 아까 얘기한 대로 그 원숭이처럼 예. 자기 몸을 이렇게 만져요. 그래서 그 생각하는 사람 있잖아요. 로댕의 생각하는 예, 예, 사람. 예. 사실은 생각하는 사람이 생각은 전혀 안 하고 있는 거 아세요? 왜요? 왜 일단은 이 자세가 생각하는 자세가 생각이 안 되는 자세래요. 되게 불편한 자세예요. 일단은. 그리고 자기 몸을 이렇게 만지고 있는 건 어떤 증상이냐면 자기가 불안하다라고 하는 표시예요. 심리적으로 불안하고 뭔가 이렇게 쫓길 때 자기 몸을 만지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보세요. 사람이라는 게 이게 그 자기 지켜야 되는 거리가 있어요. 네네. 누가 내 거리에 이 정도의 거리가 지켜져야 되는데 이 안에 들어오면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게 되면 불안해지잖아요. 네네. 그러면 패턴이 꼭 이렇게 돼요. 이렇게 돼요. 그죠? 네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서양 사람은 이게 넓어요. 우리는 이게 좁아요. 그리고 서양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제일 먼저 불편한 게 뭐냐면 한국 사람들은 무례하다 이거예요. 지나가다 부딪혀도 미안하다는 소리도 안 한다 이거예요. 근데 서양 사람들은 자기 지켜야 될 공간이 이걸 침범하면 이것마저도 내 사적 공간이야. 내 프라이버시를 침범한 거거든요. 여기 들어왔으면 미안하다고 그래야 되는데 미안하지 않고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이게 좁으니까 이렇게 하는데 근데 이게 한번 불안해지니까 자기 몸을 만지. 맞아요. 엘리베이터에서 너무 사람 만지고 그렇죠.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럼 막 불쾌하고 네. 막 불안하고 그러잖아요. 네. 그게 이제 그렇게 되면 자기 몸을 만지게 되고 자기도 네. 모르게. 그리고 막 그 불안하면 막 손비비죠. 네? 또 아부할 때도 손 비비는 것도 마찬가지. 왜 아부할 때 손을 비벼요? 보세요. 왜 손을 비비겠어요? 내 스스로 마음이 편하지 않은 거예요. 비비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불안한 사람들의 특징이거든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그게 남이 안 만져주니까 자기가 만지는 건데 아픈 사람을 내가 만져주면 그게 치료하는 효과가 있어요. 이게요. 피부 감각에는 이 압각과 통각이 여러분 아프면 어떻게 돼요? 여기 딱 아프면 아우. 왜 손이 먼저 가요? 그죠? 왜 뭐 손이 먼저 가냐고. 이게요, 손을 대게 되면 압각이 먼저, 그러니까 압각과 통각이, 통증을 느끼는 통각이 있고, 이게 눌러주는 압각을 느끼는 그 감각이 따로 있는데, 통증이 가기 전에 눌러주면 압각이 통증이 가는 걸 탁 막아줘요. 그래서 나온 게 뭐예요? 엄마 손은 약손. 예? 손을 만져주죠. 이게 통각을 차단해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응급실에서 이렇게 실험을 해봤는데 응급실에서 그 환자가 들어왔을 때 간호사가 이렇게 손을 잡아주고 이렇게 해주면 그 심장 박동인지 이런 것들이 금방 안정된다는 권고가 있고요. 보세요. 한국 사람들이요. 한의사한테 자주 가잖아요. 예? 왜 한의사한테 자주 가는 줄 아세요? 이게요. 사실은 한의학이라는 게 과학적으로 이렇게 증명된 부분이 꽤 많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양의사들이 한의사들을 맨날 비판한다고 예. 아 과학적이지 않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람들은 한의사 가는 걸 더 편해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한의사한테 가면 맥을 잡아줘요. 일단 맥을 잡아주는 것 자체가 치료에 효과가 있는 거예요. 서양의사한테 가면 어떻게 돼요? 청진기 아주 차가운 거 탁 들여대죠. 소름이 쫙 끼쳐요. 소름이 쫙 끼쳐요. 나 그거 좀 대표서 하면 좋겠어. 예. 어, 맞아. 그냥 차가운 거 탁 들여대요. 탁 놀랐네. 좀 대표했으면 좋겠어. 진짜. 예. 그것도 뭐 오래나 해요? 예. 그리고 뭐 아무 소리도 안 해. 예. 그리고 뭐 써주는데 예. 하나도 못 읽겠어. 예. 아니 내가 대학교 준대도 그거 써준 거 하나도 못 읽겠어요. 예? 그러고 나간다고 그러면 내가 지금 사람 취급을 받은 건지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뛰어난 그 내과 의사들, 양의사들도 네. 청진기만 쓰지 않아요. 그 뒤에다가 등을 이렇게 두들겨 보고 아, 뭐 네. 손을 대보고 네. 그건요 일부러 그러는 거예요. 그거 자체가 물론 뭐 알아보기도 하지만 이거 두들겨서 얼마나 많이 알겠어요? 그러나 그거 자체가 상대방 환자로 하여금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만지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고. 그런데 네. 한국 사람들이 그 만지는 게 자꾸 사라지니까 엄한 데 가서 자꾸 만지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집에서 만져주시라고요. 네. 그 다음 시간에는 만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네. 어떻게 창의적이 되냐 이게요.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창의적이 예, 예. 되냐 이게요. 그래서 재미와 창의성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강의하겠습니다. 예, 아, 감사합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아 정말 좀 더 만지고 악수하고 예. 기어앉고 어루만지고 아니 사소한 행동인 줄 알았는데 네. 거기에 그럼요. 이렇게 많은 비밀이 숨어있는지 몰랐어요. 그게 더 중요한 거죠. 예. 우리가 지금 착각하는 게 뭐냐면 예. 일상의 사소한 걸 너무 무시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냥 뭔가 큰 게 있는 것처럼 착각들 하고 산다고. 근데 인간은 예. 되게 단순한 존재예요. 예. 요거 하나만 박탈이 돼도 어? 삐지고 신경질 내고 화내고 그러는 거라고. 예. 어? 교수님처럼. 예. 멀리 있지 않습니다. 네. 누구나 다 그럴 수 있는. 네. 저는 그걸 알기 때문에 얘기를 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그 다 잊고 사는데 예. 일상에서 그 사소하게만. 그러니까 남편들 출근할 때 말이에요. 손수건 이렇게 뒤에다 이렇게 일부러 좀 넣어주세요. 그러니까 아. 집안마다 좀 서로 만지는 그런 그 패턴을 만들 필요가 있어요. 아. 손수건 이렇게 뒷주머니에 넣어주면서 엉덩이 살살 두들겨주고. 나이가 들어도 남편 이렇게 얼굴 이렇게 잘 때 한 번씩 이렇게 만져주고. 아. 그러면 모른 척해도 너무 너무 좋아해요. 그 마음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얼마 전에 어느 나라 젊은이가 프리허그 운동이라고 그렇죠. 해서 그냥 모르는 사람이라도 안아주는 운동을 했다는 게 이유가 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안아주는 것 자체가 이게 누가 안아줘도 좋은 거라고. 맞아요. 하물며 우리 자기 아내, 자기 남편이 안아주면 그게 얼마나 좋겠어요? 예. 애들도 마찬가지. 아, 그러니까 애들은 자꾸 이렇게 쓰다듬어줘야 되겠군요. 그렇죠. 쓰다듬어주고. 요즘 애들은 이 피부 접촉 놀이가 다 사라졌어요. 옛날에 우리 뭐 말 타기도 하고 뭐 아, 네, 뭐 이런 거 다 했잖아요. 맞습니다. 요즘 애들은 그런 거 전혀 안 해요. 이거 뭐 게임기 뭐 게임기만 하고 집에 와서 그것만 한단 기계와. 말이에요. 네. 학교 가면 선생님들이 이렇게 만져주는 것도 이제 거의 다 사라졌어요. 아. 그거 엄마라도 해줘야 된다고. 그러니까 애 보면 그냥 이렇게 만져주고 말을 할 필요가 없다고. 100마디 말보다 한 번 만져주는 게 좋아요. 100문이 불여일견이지만 예. 네. 그 100 뭐예요. 그러니까 한 번 만져주는 것보다 예, 예. 100마디 말이 효과가 없어요. 네. 한 번 싹 만져줘. 그러니까 스킨십 애무라는 것이 정말 관계도 그렇고 네. 그 사람에게도 그렇고 그렇죠. 정말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죠. 어. 그리고 만져주는 사람도 좋은 거예요. 네. 그래서 노인들한테 봉사를 갔을 때 아. 목욕시켜주고 막 이런 네, 게 있잖아요. 네. 그게 노인들한테만 좋은 게 아니라니까요. 그걸 해주는 본인도 아. 좋은 거예요. 그래서 네. 봉사도 그런 그 스킨십이 있는 봉사를 하면 내가 행복해지는 이유가 네. 바로 나도 만져지는, 내가 만지는 것 같지만 나도 만져지는 거예요. 아. 그래서 그거 하시는 분들은 더 얼굴이 더 밝고 건강하고, 예, 더 예. 계속하고 그렇죠. 지속적으로 예. 네. 안 만지겠어요? 다 만져야 되겠지? 아. 예? 아. 만져야 되겠죠? 예. 많이 만지세요. 그러니까 만지라고 그러면 말이죠. 만질수록 커진다 그러니까 뭐 이상한 것만 생각하고 말이에요. 아니, 교수님, 만질수록 그 제목은 삶의 의욕이 커진다 그러니까, 이 뜻이거든요. 예, 예. 그 제목은 안 붙이길 잘하셨어요. 왜요? 이 제목이 나아요. 아, 그래요? 예, 예. 아, 오늘 예. 정말 재미학 특강 두 번째 시간 재미가 예. 아니라 정말 의미 있는 그런 시간이었네요. 예, 예. 정말 감사합니다. 아유, 다시 한번 박수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명지대학교 사회교육대학원 여가경영학과 김정원 교수님의 재미학 특강 다음 주 목요일 이 시간에 계속되니까요. 놓치지 말고 꼭 보시기 바랍니다. 네.